시작합니다. 아웃라스트 DLC 내부 고발자 진행하도록 하죠. 근데 이게 제가 본편을 다 클리어 한 다음이에요. 들어가기 전에 본편에 대해서 약간의 설명을 하자면 엔딩이 그지같이 끝났습니다. 일단 아웃라스트가 어떤 게임인지는 다들 아실 테니까, 그 정신병동에 들어간 카메라 매니저 마지막에 주인공이 죽은 것 같은데, 죽었는지 모르겠는데 유령이랑 융합했어요. 퓨전을 했고 스탠드사가 됐죠. 그런 기묘한 일이 있었습니다. 내부고발자 시작하죠. 나이도는 저는 이미 한번 클리어를 하고 고수가 됐기 때문에 보통으로 하겠습니다. 아, 어우, 에어컨 바꾸니까 좋다. 에어컨에 얼음 장전하고 왔어요. 이거 3시간밖에 못 트는 에어컨인데 얼음 하나 얼리려면은 며칠 들어요. 며칠 동안 3시간만 틀 수 있는 레어한 에어컨이죠. 얼음통 어찌나 큰지 냉장고 다 차치하고 지금. 근데 보니까 잠깐만요. 내가 이렇게 잡혀 있는데 본편 주인공이랑 같은 사람인지 모르겠네. 아, 거짓말에 맞진 않아? Kind of busy here. It sounds like real trouble. 일 때문에 엔진이 이상이 생겼다고 하는 거. They're not happy about it. Shit. Come on. Oh. 나 카메라맨인가? 안 죽고. 2시간 전. 어우, 야. 2시간 전. 저에 대해 모르시겠지만 요즘은 말하겠습니다. 감사하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저는 2주간 매집원에서 머지크포드 정신실 시스템실 상담력으로 왔었습니다. 지금 하는 온갖 행위는 위에 대지면 효과라지 끝까지 벌어지고 있으면 이해할 수도 없고 뭐 어쩌고 블라블라블라. 내가 잠깐 멈춘 거예요. 음원 오류가 있나 해서. 워포크사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쳐 돈을 벌고 있습니다. 이를 폭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전송하려면 왼쪽 버튼을 누르세요. 나 남자 여자야? 안녕? 헤헤. They've paged for you 3 times already. There's something urgent at the engine. 그래, 나 못 들었지. What are you doing in here anyway? I thought you were just a software. 메인 컴퓨터로 보고해라. 현재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왜 이렇게 정상적으로 시작하냐? 나 살아있는 사람 보는 거, 이렇게 멀쩡한 사람 보는 거 처음인 것 같네. 아울라스트에서 맨날 정신병자만 있었는데 스티븐 잡신이랑. 아, 여기 거기네. 다크 템플러 있던데. 다크 템플러 한다. 스탠드 있던데. 아, 되게 마우스가 너무 감도가 좋다. 확 돌아간다. 공포 게임이니까 좀 감도 좋게 하겠습니다. 약간 정신 없어질 수 있는데 도망가야 되니까. 이렇게 정상적인 분위기라서 좀 이 적응이 안 되는데. 일주일 만에 하네요. 아웃라스트 본편 엔딩 보고 지금 바로 DLC인데, 일주일 후에 DLC인데 바로 한 건 아니고. 아, 키는 똑같네요. Q2고. 아유, 어깨 넓은 거 보니까 남자인 거 보네. 옆으로 이렇게 서보면은, 서서 옆으로 살짝 보면은 가슴이 안 나와 있는 거 보니 남자네요. 그쵸? 나 캠코더 없었으면 좋겠다 이번에.
뭐 어쩌라고 근데? 이리로 가는 건가? 아,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여는 거지. 일주일 만에 다 까먹었어. 약간 감도 줄여야겠다. 마우스 감도. 조작. 아, 저번에도 줄인다 그러고 못 줄였지? 웨일런, 빨리 와. 기다리고 계신다. 알겠습니다. 다음 환자 동맥 거의 자를 뻔했어. 처음에 어떻게 좀 정신병원에서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 거죠. 저 안에 저 원형 중 하나에서 최종 보스가 있었는데 이름까지 기억이 안 납니다. 죄송스럽게도. 섹슈얼 같은 명상과 함께, 망상과 함께. 모든 생각을 시도해보는 거지. 불쌍한 그룹. 갑자기 소리가 막 안 들리는데. 목소리가 안 들리죠, 목소리가. 뭔가 좀 작은 것 같기도 하고요. 기본 음량인데 잠시만요. 음량을 좀 키울까? 아, 다 이거 음량 최대치예요. 여기 음량 최대치입니다. 기묘하다. 자막 없음 말하는지도 몰랐겠다. 아니잖아. 아니잖아. 그냥 가는 거잖아. 아닌데? 뭐 어쩌라고? 막 같은 말 계속하는 거 같은데? 아, 똑똑이었구나. 컴퓨터도 만들었잖아요. 이 이상은 카메라가 안 꺾입니다. 일을 하고 있죠 지금. 컴퓨터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Are we happy, Mr. Park? Steve? 스티브? 내 영상 정지가 아직 안 들어오는데. 지금 우리의 친구 미스터 웨일런 박님께서 의심이라고 하는 모양인데 법인의 그의 프로그래밍은 상당히 헌신과 불치적이 검토되고 있어. 그렇군요. 오오오! Hey, calm yourself. This is a high security. It's all right, agent. Mr. Park was just surprised. I'm sure he's still calm and eager to finish his work. 근데 왜 나만 사복이죠? 다른 애들은 다 막 차려입고 있는데 왜 나만 체크무늬 남방 입고 있는 거죠? 불안한 게? 얘가 걘가? 설마? 가도 좋아.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고 단 개인적인 내 능력은 인정해줄게. 서버룸에서 노트북을 가져와라. 아까 거기죠? 제가 노트북을 놓고 온데. 달리기 어떻게 하나? 달리기가 지금 안 되는 거죠? 앉는 것도 안 되고, 은신도 안 되고. 아, 달리긴 되네. 은신이 안 되네요. 되네요? 아, 안 되다 갑자기 된 거겠죠? 밀어내고요. 눌러주고 자동으로. 아까 이곳에서. 가 아니라, 이곳에서. 끝에는 이 방에서 노트북이 있었죠? Somebody's been telling stories outside of class. Down! Pedro, I can see him. 이제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놀랍진 않네요. Mr. Waylon Park, consulting contract 8208. 버클리 대학의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 그런데 아직도 현실은 지금 우리가 나이 먹은 건지 검증할 수는 못 찾을 만큼 멍청이로군.
somehow dumb enough to think that a borrowed laptop, onion router, and firewall patch 생체 보안 인식, 세계적인 선도 공급 업체를 어떻게 손쓸 있다고 생각해? 그렇지, 여기 노트북 쓰는 거 너무 골 때린다. Stupid. In fact, that was crazy. I'm afraid we're going to have 맞아, 솔직히 여기서 이거 막 이런 것도 하고 막 전파도 하고 이러는데 통신 같은 거 하면 뭐 뜨겠지, 걸리겠지. Did you hear that, agent? He said yes, Mr. Blair. Great. Oh, and did I just hear Mr. Whalen Park volunteer for the morphogenic engine program? Well, that's what I heard, Mr. Blair. That was brave indeed, Whalen. The Murkoff Corporation and the Onward March of Science both appreciate your bravery. 이 마취제를 이겨낼 수 있을까, 미스터 박? Maybe you could administer Mr. Park here. 내가 카메라맨이 아니라 미스터 박이네. 처음에는 카메라맨이 죽지 않고 실험 당하는 줄 알았는데 미스터 박이네요. 두 시간 전으로 된 거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붙잡힌 다음 두 시간 소화되는 거죠. 본편 처음 시작할 때 내부 고발자라고 떠있은 A4 용지가 시작돼 있었는데 이게 이건가 보네. 카메라맨한테 간 거네, 얘가 보낸 게. 눈 앞에. 뭔가 실험을 당했죠. 발 갇혀 있어요. 양쪽도 요조돼 있고. 오, 왔죠. 지금 왔죠. 스튼드 스튼드. 오, 캠코더. 역시 캠코더 맨. 박사까지 캠코더 써야 돼? 아예 안 보이죠? 네, 무조건 쓰고 가라는 거예요. 지금 뭔가 주입을 받아서 배터리 하나밖에 없으니까 아껴야 돼요. 혹시 연다. 그래, 같이 도망가는 처지에 협동해야지. 잠깐만. 얘 개죠? 얘는 엔딩에서 나 도와주려고 했던 그 친구 좀. 나름 착한 친구. 나가겠습니다, 저는. 아, 이거 죽었구나. 뭐 하는 거야? 가겠습니다. 그러네요. 수도 제한돼 있고. 앞으로 갈 수 있고, 일로 갈 수 있는데. 방금 옆방에 스탠드가 들어왔었단 말이죠. 배터리. 에? 캠코더. 저기서 날 때만 쓰인다. 일단 아이템 파밍하겠습니다. 배터리가 해보니까 3개 이상은 있어야 안정적으로, 에? 안정적으로 진행되는 것 같으니까 3개 이상은 있어야 되니까. 필요한 거만 받고, 열어두겠습니다. 도망칠 수 있게, 여차하면. 아, 실험하는 애들 지금 잡힌 거죠. 정신병원에서 다 해방되고. 이게 그럼 같은 편이네. 나도 갇혀 있었으니까. 아, 나도 실험했나? 날 본 애가 있었지. 맞다, 실험할 때. 이렇게 진짜 죽인다. 지금 여기 좀 상황이 좀 미묘해졌는데 저는 아마 제수복을 입고 있을 거예요. 그쵸? 제수복이라 실험체 옷을. 아, 얘 걔네 호식적인 애들. 얘도 나 때리는 애 패네. 어우, 씨. Get a little red on your hands. It's always helpful to express yourself. You keep it bottled up too long and you might do something you regret. No. You do those. Too good for the likes of us. Think you're different?
동료가 되자고 강요를 하고 있죠. There are no observers here. Now, get the fuck out of here before I change my mind. 얘네가 이렇게 가는 거죠? 얘 길을 다 비켜준 거죠 방금? 한번 둘러보고 혹시 아이템 나오셨습니까? Come back here! 아 이러지 마. 야야야야야! 시작하자마자 그런 게 어디? 거기를 네가 부수신다고요? 여기를 부수는 게 아니라 잠깐만. 갈게요. 나 갈게요. 갈게요. 올라가는 데도 없고 문을 안 두들기고 있죠. 어 이거 올라가는 거 아니야? 올라가러 만드는 거 아니야? 왜 안 돼? 아 절로 가라고? 일로 갈 수 있겠죠? 이렇게 뛰어서 잘 들어간단 말이야 진짜. 아 일로 We get out of here through reception and then Merc Tactical clean it up. If they get here in time. 아, 지금 나 같은 잡혔는 애들이랑 저기 연구원들이 그러니까 보안 담당들이랑 싸우고 있고요. 정신병자들도 오락가락해서 절 노리네요. 감옥에서 무전기를 사용하라. 아, 무전기에 대해 얘기하고 있네. 머커 프로부터 급여를 받고 이러고 있을 뿐이 모든 게 책임지는 게 아니야. 난 못해. 왠 죽을 것 같은데? 넌 지금 겁먹었어. 지금 논리적이지 보세요. 내가 정리를 해볼게. 안 일어날 거지 넌. 이거는 밀고 가라는 거네요. 와서 밀고 이렇게 밀어내고 왜? 아 누워있던 애구나. 어씨 깜짝 놀랐네. 안 나올 거야? 아 거기 살아 그럼. 배터리 없나? 배터리 지금 몇 개냐면 하나 있는데 여분이 부족하거든요. 지나갔다 스탠드 지나갔다. 아니지 아 무기 아니구나. 아 양쪽이 막혀있는데 못 열고요. 여기는 일로 가는 건데 저기도 막혀있으니까 일로 내려가는 건 아니고 일로 가는 거네요. 오 쉣 막혀있네요. 어우 야 각성을 한 애가 있네 지금. 우리들 중에서 각성을 해서 Help me please. I'm a doctor. I need to get hold of my You're not security. 난 환자 너처럼 이 옷은 훔쳤어. Stole these clothes from a dead body I sent. 같이 여기를 나가자. Get me out of here. Please. Just push the button. Open the door. We need to get out of here together. 아, 네 방금 있던 애죠? 나, 내 옆에 있던 애인데 지금 나는 공격을 안 했죠. 동료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나가야 되는데 저. 근데 문은 내가 열었고요. 나가겠습니다.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야야야. 안쪽 오고 있죠. 벽을 통과할 수가 없네요. 저 막혀 있죠. 지금 가겠습니다. 배터리가 필요한 관계로 구석구석 뒤져봐야 되는데 뒤질 만한 공간도 없다.
배터리 자체가 좀 부족하네요. 많이 저처럼 어두운 데서 전혀 못 보는 사람들은 신중하게 배터리를 모아야 됩니다. 올라갈 수 있게 만들어놨다는 거는 절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건데 아니잖아. 일로 일로? 아 올라갈 수 있네. 일단 여기 먼저 가볼게요. 뭔가 아이템 있을 수 있으니까 방도 있고요. 뭐 피 같은 게 울렁거린 것 같은데 일렁거린 것 같은데 피고 컴퓨터고 저 뭐지? 배터리 아닌가? 아 컴퓨터? 일로 가겠습니다. 아 자료다. 정신건강을 위한 사임 컨설팅 계약번호 8208 그랜트 부인께 몇 주 내로 콜로라도 리드빌 박사이 그녀의 남편인 웨일런의 퇴직과 임원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것입니다. 만약 그녀에게 이러한 요청을 받게 된다면 제 개인 연락망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웨일런 박사 이전 컨설팅 엔지니어 계약번호 8208은 이전에 미처 진단하지 못한 정신질환으로 인해 퇴직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의 아이들을 만나 이 소식을 전해야 했습니다. 남편에 대한 치료를 도맡을 것이라는 신락같은 희망도 함께 전했습니다. 아내분은 저에게 대한 태도가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의 직업인 변호사의 신분을 이용해 남편의 질병을 진단한 의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끔 부추겼습니다. 그러나 만약 남편이 거짓 구실을 내세워 사퇴한 것이라 밝혀진다면 그의 의료보험은 자동 취소되며 그의 치료비는 가족들이 감당할 수 없는 빚이 될 것입니다. 부디 그녀의 자신의 입장을 고려하며 헤아릴 수밖에 없겠지요. 그녀가 계속해서 남편의 일을 관련해 귀찮게 굴거나 제 주변을 조사하려고 하거든 이 건은 제게 개인적으로 처리하고 싶습니다. 정경을 담아서 다음 페이지 제레미 블레어 기자 수첩에 들어간다 그러네요. 난 기자가 아닌데 기묘한 게임이야. 여기 막혀있고 그럼 아까 본 여기네. 올라가는 길 여기가 길이죠. 여기서 어떻게 가느냐. 일로 못 가지. 일로 가는 건데 배터리 준 것도 아니고 없어요 뭐 이거 탈 만한 게. 갑니다. 잠깐만.